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4월 26일 목요일 일부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TV 채널 유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지난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면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전일 밤동안 펼쳐진 미국과 유럽 각국의 증시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 끼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을 잠시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 부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 좀 강세를 기대해 볼만하다 싶습니다. 자,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전일 미국 애플사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높은 실적을 발표해서 참 부럽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대단하다던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수준도 애플의 한 33% 수준밖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걸 듣고 보면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밖에는 들진 않습니다. 자, 이런 저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 증시에 좋은 그런 재료로만 영향을 끼쳐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연법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 미국 시장의 호재로 인한 국내 증시의 영향력 짚어봅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나스닥 상승을 견인한 애플의 실적 호조가 기술주 중심의 국내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력 살펴보고요. G20 국가들의 국제적 공조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짚어드립니다. 네, 자 먼저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애플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매물이 추세되면서 지수 반등을 제한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4포인트 하락한 1961.9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4.14포인트 하락한 483.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5일 연속, 코스닥은 6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IT주의 상승세를 좀 이끈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의 자동차 업종 기도주였던 자동차 업종도 상승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그 핵실험 관련 특별방송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 외국인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만 일단 기관은 457억의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237억 개인은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17%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기아차, 포스코, 삼성전자 우선주, 대우조선 해양과 만도를 순매수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SM과 CJ오쇼핑, 파라다이스, 다음, 실리콘웍스 등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역시 이제 최근에 주도주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골프존과 CJ E&M, 하이로코리아, 트라세미콘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으로는 기아차, 삼성전자 역시 주도주를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LG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트라세미콘과 세미텍, 디텍시스템, 네페스, 태광 등이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었고요. 이 반대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 종목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LG화학, 호남석유, 이 화학과 석유화학 업종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산중공업과 KB금융도 동시에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세트리온과 OCI 머티리얼즈, 네오이즈 게임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습니다만 역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제도 이사회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책 발언을 한 부분 역시 이제 애플의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가 급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89.16포인트, 12,927.17달러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도 18포인트 상승한 1390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68포인트 상승한 3029.6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에 안착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그 FRB 의장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일단 기존의 그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로존도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면서 일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그 지문 인식 업체인 슈프리마를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 슈프리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가는 1.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슈프리마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저점 밸류에이션 뭐 2만 원까지는 볼수 있는 충분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역시 이제 그 지난 그 2010년도 미국 지문인식 업체인 그 크로스 매치사와의 소송권이 완료되면서 일단 뭐 소송 비용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없어진 상황이고, 뭐 1분기와 올해 실적, 상향 수혜수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국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오늘 어제 제가 기관 의혹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 태광을 오늘 시가공약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광은 그 대광 이음재와 관 이음재 뭐 이런 그 피칭 제조업체고요. 이 석유화학과 조선 발전 플랜트용 피칭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성광밴드와 함께 1위를 다투고 있는 태광의 실질적으로는 1위 업체고요. 소수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예,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방 산업의 호조로 인한 수주 증가를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그 EPC 업체, 석유감리 시공 이 업체들의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피팅 발주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태광에 대한 이런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난해 3,190억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는데, 이 올해는 3,800억 대 이상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 믹스의 변화를 볼수 있는데, 올해 발전용과 가스 플랜트, 해양 플랜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좀 단가가 높은 이 스테인리스와 고급 합금강 소재 이 수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수주 증가가 선별적으로 공급자 우위에 어떤 선별 수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제품 믹스 변화가 이 수익성에 완연한 증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2분기 이후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들수 있는데요. 1분기에는 뭐설 연휴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실적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2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설비 증설 효과도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상 EPS 대비해서 지금 현 주가 PER 10배 정도 수준, 좀 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예, 적정 밸류에이션 38,000원 이상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태광을 시가 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태광 오늘 매수가는 35,000원, 31,000원 이 밴드 사이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33,0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하여야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1분기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 1분기에 영업 손실이 2,6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출이 2조 3,880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이 2,600억 원으로 됐습니다. 자, 뭐 전분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 상황을 보니까요.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포인트가 오른 487, 그리고 거래소 1975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형식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이 좀 좋은데요. 먼저 코스피 거래소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일단 다우지수 상승폭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나스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애플은 뭐 주가가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애플 부품주들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이 오늘도 이제 코스피 전반적인 다우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줍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힘입어서 지금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지금 1% 이상 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신일본제철 1조 3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1%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영향이 이제 아직은 좀 단기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소송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투자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역시 현대기아차 따라 부품주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불구하고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주들 중에서 신한지주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 이제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은 은행 관련주들이 약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우리금융이 이제 KB금융이 우리금융 인수에 불참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금융이 약간은 좀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영업 실적이 나왔는데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미 주가에 이미 선 방영됐고 단기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으로 좀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오는 모습,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10만원 찍고서 다시 한번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단기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속적으로 보여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 이래서 지금 현재적인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양호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 지켜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 보유하시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출발 상황도 임영식 전문가께서 짚어드립니다. 네, 현재 뭐 코스닥 시장 역시 뭐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현재 1.7% 상승한 32,500원을 형성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경우에는 전일 악성 루머로 인해서 최근 뭐 2-3일간의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존에 그 쌓여있던 공매도 잔량이 뭐 전체 상장 그 거래 그 수에 비해서 약 한 30%대가 일단은 뭐 그 공매도 물량으로 집회했었는데 이것들이 악성 루머와 함께 그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서울 반도체입니다. 역시 뭐 1% 상승한 22,000원을 형성하고 있고 CJ 오쇼핑 1.3% 상승한 18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T 장비 업체인 SFA가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1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까지 골든위크 데이로 인해서 중국, 일본 관광객 수혜주로서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현재 그 IT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2% 상승한 6만원대에 다시 한번 안착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그 게임업체죠. 게임업체인 그 네오이즈 게임이 오랜만에 1% 반등한 26,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역시 IT 장비 부품 업체인 원익 IPS가 약 3%대에 상승한 7,600원을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고른 오름세가 형성되고 있고 특히 IT 부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현재 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는 역시 뭐 개별 종목군에서 한국중공업공학이 최근 들어서 뭐 이틀 연속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5,000원대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코스닥 시장의 그 상승 흐름을 보면은 역시 뭐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주성 엔지니어가 3% 상승한 9,2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뭐 그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현재 뭐 상승 분위기가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일 초점은 그 코스피 시장에서 뭐 IT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금일 장세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특히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뭐 그 PCB 업체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이라든가 멜파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파트론 삼성 납품 관련주들의 경우 견조한 장중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현재 73으로 거래소 올라가고 있고요.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57%에 해당하고요. 코스닥은 488, 5포인트가 오르면서 1%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환과 채권시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한양증권 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환시장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4월 30전 하락한 1137원에 개장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FOMC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달과 크게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관점도 계속해서 이제 낙관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겨울에 이제 좋았던 고용 지표들이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것 외에는 특징적인 사항은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냉키 의장의 코멘트는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QE3라던가 아니면 이제 밸런스시트를 조정하는 방안 아니면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정도로 유지하는 이런 방안들이 계속해서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 버냉키 의장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는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시장을 좀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이 좀 좋을 때는 다소 이제 비관적인 그런 이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뭔가 코멘트로 시장 분위기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론적인 수준이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일본에서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강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같은 주식 쪽에서도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라던가 그리고 국내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130원대 중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채권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제한적인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4.07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되었던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9%,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재료 자체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관공업 생산과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채권 시장이 우호적인 편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와 연동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에서는 과연 어떤 리포트들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를 모았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FOMC와 애플 효과로 상승하며 마감됐는데요. 어제까지 닷새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리포트 내용을 내놓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대장주는 살아있는 코스피라고 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1930포인트 이하에서 중기적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동양증권은 단기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지적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변곡점에 선 시점에서 투자 시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은 미국 호재에 따른 국내 커플릭 전개가 예상된다 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을 앞둔 유럽 재정 우려, 4월 9일부터 지속된 외국인의 매도세,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IMF의 추가 지원 마련 등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따른 유럽 재정 우려 완화, 그리고 미국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적 기대가 높은 IT 자동차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때라고 지적했는데요. 대장주의 강세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을 권고했네요.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네, 코스피 1930선 이하에서는 중기적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데요. 2011년 하반기 박스권 상단인 1930선의 지지력이 기대되며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1930 이하에서 중기적인 매수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1선과 60일 이동평균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흐름은 악화되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이 매수 가능하며 작년 말 저점대까지 하락한 화학업종 역시 강한 하방 경직성이 예상되므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를 고비로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국채 만기 부담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진입할 예정이며 또 주요 업종들의 실적 발표로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하드웨어, 은행 업종의 매매 전략을 유지하고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 단기 낙폭 과대주로 반등 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발 훈풍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장 흐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좀 반등세가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도 0.8% 그리고 1.17%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5일 연속 뭐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여지면서 시장이 불안감을 키웠다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유럽 쪽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애플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가장 큰 그 IT 미국 안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격인 그러한 애플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가 그 1950선, 60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 조건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유럽 문제나 그러한 대외적인 뭐 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 조건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강하게 이 부분이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뭐 2050선이나 뭐 이런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뭐 지지선에서의 강한 그 지지역으로 크게 낙폭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과대하게 눌러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커플링 형성이 굉장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좀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좀 강하게 그동안 시장에서 낙폭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뭐 화학 업종도 굉장히 좀 하락세가 많았었는데 화학 업종이나 건설 업종들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에 지금 시장이 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의 경제 지표나 통화 정책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러한 좀 지지 실적 인단되는 그 IT 특히 애플의 실적 이후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시는 이런 IT나 낙폭 과대 업종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IT 화학 건설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샷 원킬 이어가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모처럼 반가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15포인트, 5포인트 오르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레이저 응용 장비 개발회사 EO 테크닉스입니다. 네. 이 레이저 분야는 아주 생소한 분야인데요. 뭐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릴게요. 생각보다 레이저가 지금 저희 산업에서 쓰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뭐 현재 뭐 반도체나 의료 장비, 그리고 방위 산업 등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첨단 산업으로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업은 반도체나 부품 등의 회사의 로고나 모델명을 새기는 마킹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도 이 마킹기 매출이 1,000억 원 정도였고요. 전체 회사의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디스플레이나 PC, PCB 그리고 이 태양열 부분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500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현재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는 있고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사일을 레이저로 격추하는 시스템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기술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만큼 레이저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오테크닉스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보시고 있는 차트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주봉 차트입니다. 보면은 44,200원에서 작년도에 이제 기록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1년도에 이제 바닥을 두 번 다졌고요. 현재는 전고점이었던 31,2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서 31,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개인들이 실적 부분에서 좀 안 좋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1등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투자하실 때 뭐 도움이 되신다 보고요. 현재 31,2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올라가는 주식에 더 가는 쪽으로 확률을 주고 싶습니다. 현재 31,800원, 31,850원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목표가는 5% 실현할 수 있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을 잡겠습니다. 현재 뭐 장 초반이라 그런지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적은데요. 장 후반에 좀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뭐 종목 추천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장중에 우선 목표가는 뭐 5% 정도, 어느 지금 가격에서 5%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장중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3,500원에서 34,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오늘 상세한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이제 애플 실적에 따른 이제 나스닥은 네.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은 왜 이제 안 움직이고 있나, 왜 아직까지 500m에서 놀고 있냐에 대한 이슈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애플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작년 영업이익이랑 이제 순이익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9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와 관련된 부품주, 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역시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의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 이상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 주가 역시 8% 이상 급등한 모습,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애플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왔냐는 이유를 전제로 해서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소비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영향을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또 국내에서 발표한 소비자 구매지수 역시 이제 104포인트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소비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유럽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스페인과 그리고 네덜란드가 국채 입찰에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FRB 3적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버냉키 회장이 기존과 이제 똑같은 의지를 보이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이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미국 경기 자체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굳이 양적 완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자체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길게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일단은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좋게 이제 흘러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상향하는 조금이나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역시 일단은 조금은 이제 악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자체 시장에서는 조금은 지켜보자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가운데 껴있는 중국의 입장을 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국도 지금 내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소비 자체가 공장을 돌리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소비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좀 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만약에 내수 부양 정책을 한 번 더 내놓은다면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1분기 이제 국내 GDP 성장률을 2.8%로 내놨는데 이게 좀 안 좋게 나온 실적이긴 하지만은 지표 중에 하지만 굉장히 글로벌 경기 내에서는 내를 따지고 볼 때는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수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또 없어 보이고요.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종목을 이제 사야 되냐? 그럼 이제 나스닥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코스닥 기업에 좀 눈을 돌려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바로 이제 IT와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IT 관련주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무조건 뭐 이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그냥 뒤도 안 보고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기는 조금 더 IT 관련주들 부품주들이 좀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나 기아차도 이미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 역시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하시면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같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약간 좀 여러 악재와 호재가 쌓이고 있지만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제가 투자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IT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 삼성의 스마트폰과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대세를 이룰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아직 그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은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아직 못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IT 부품주들보다는 자동차 소재 관련주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미 큰 코스피 중심에 있는 그 자동차 관련 소재 관련주들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큰 폭으로 이제 같이 현대기아차를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그 밑에 이제 1차 벤더들은 아직 그 주가를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FRB에서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4%에서 2.7에서 2.9%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 상황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아직 소비가 살아있다는 것. 국내 소비도 살아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미국 시장의 소비 상황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일단은 개인적인 내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중국 내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해드리면 글로벌 유럽 악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보합권의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풀린 건 아니고 미국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애플로 인한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아직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쪽에서 투자가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시장 상황을 악재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의 이쪽 IT 자동차 부품주들은 바닥권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선윤 대표로부터 오늘장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께서도 오늘장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G20 국가들의 그 공조가 공고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흥국들이 미국의 뒤를 이어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금리 인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3차 양적 완화를 언제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목매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은 뭐 한 7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일단은 뭐 그 재정 안정 기구에 대한 그 8천억 유로 확정한 자금이 어떻게 재원이 그 마련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겠고요. 이미 IMF의 경우에는 뭐 G20 국가들이 4,300억 달러 재원 확충에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출자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놓여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고, 다음으로는 그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신흥국가들의 금리 인하,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시장을 다소나마 그 불안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IMF가 그 4,300억 달러 재원을 확충한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그 IMF가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에 대한 그 빈곤 감축, 그 다음에 성장 프로그램에 재원을 그 투자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에서 고정 투자 자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쪽 그 경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 전 세계적으로 그 소외받았던 그 지역, 국가에 대해서 인프라를 그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이 되겠고, 금액은 뭐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인프라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일본이 그 메콩강 그 5개국 국가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로 10시 그 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역시 뭐 그 항만이라든가 댐 이쪽 그 인프라 투자에 집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그 중국입니다. 그 브릭스 국가 중에서 중국이 현재 뭐 정권 교체 2항기다 그런지 몰라도 현재 국면에서 차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대형 은행을 제외한 그 소형 은행 위주로 지준율 인하가 단행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위안화 변동성 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1%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은 소비 진작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골든 위크를 그 앞두고 중국 관광객 수요들이 얼마나 국내에서 돈을 쓰고 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중국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인프라를 그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철강 화학주 뭐 기관 매도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한번 중기적 측면에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브라질과 인도입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올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한 그 배경 요인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1년 6개월 내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시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그 압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히 그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도 7%대에서 그 전년도에는 뭐 2.7%대까지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그 3년 만에 금리 인하를 그 단행을 했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그 지난 그 최근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13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브라질과 인도의 그 사례를 보면은 그동안에 그 최근 3년간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긴축을 했지만은 현재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는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위기로 그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일부 그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을 대신해서 신흥국들이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출발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시각을 두고 멀리 내다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두 분의 전문가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그에 대한 투자 전략을 큰 그림을 짜봤고요. 이제 업종별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김선인 대표님부터요. 네, 일단 업종별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일단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한 업종들이 아무래도 투자 대안이 좀 당분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펴보자면 일단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8%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애플 부품주였던 부품주 역시 6% 이상 급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삼성과 애플 관련주들이 아직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신다면은 좀 더 이제 투자를 이어가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T 관련주들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 업체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아모텍 같은 경우는 애플과 삼성 쪽에 납품이 들어간 안테나 관련주입니다. 이쪽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큰 폭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라이콤 역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라이콤도 이제 액정 표시 장치, LCD 장치로 계속적으로 수출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애플과 삼성 관련주들로서 좀 주목이 돼서 아직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이어졌지만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상승이 이어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기아차 발맞춰서 아직까지 이제 상승폭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종합 부품주로서 이제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는 이미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아직 화신 SL이나 뭐 예를 들어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원산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반등이 보이지만 아직 큰 폭의 상승 아직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 흐름에 따라서 종목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대장주는 IT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장주로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시장 상황이 상승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코스닥 이제 500포인트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종목을 담아가시는 게 필요하신데, 지금 역시나 딱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좀 담아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융주들인데, 금융주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기간의 수급 자체가 좀 아직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재료보다는 수급이 앞서는 그런 시장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 자체, 금융주들의 기관이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 투신권이나 이제 연기금 쪽의 중심으로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종목이 우상향하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역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융주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은, IT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코스닥 관련주들, 특히 뭐 예를 들면 디지텍 시스템 굉장히 좋은 모습도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뭐 10% 이상씩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갤럭시 S3 수혜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그리고 애플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품주들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를 상대 비교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의 투자가 또 바람직할수록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제가 금융주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관들의 수급, 재료가 수급보다 아직은 아닌 수급이 재료를 앞서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들을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어떤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셨습니까? 네, 그 뭐 업종 분석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뭐 기관들이 그 실적 호전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그 호전된 종목군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뭐 턴 어라운드가 부각된 LG전자에 대한 기관 매수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돼 있는데요. 지난 그 연초부터 유동성 그 흐름에 의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다가 역시 뭐 한 50, 60% 가격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역시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일단은 뭐 1분기 전체적인 그 실적 측면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분하게 그 분석을 해보면은 그 기대했던 스마트 부분의 경우는 예상보다 미진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뭐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분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우려스러웠던 가전이라든가 이쪽 TV 부분에서 의외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재고 확정, 3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일단은 뭐 LG전자의 경우 가전 부분, TV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린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이익 측면에서 기여도는 그 미미했지만은 경쟁 상대인 그 대만의 HTS와 함께 그 현재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강 차지를 그 구축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데,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는 작년도까지는 13% 이상의 시장 점유율 갭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뭐 한 2%대 이하까지 갭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일단은 LG전자의 경우는 뭐 주가도 바닥에 있고 턴 어라운드에 성공한 이상 일단은 뭐 금년 하반기까지 일단 기관의 그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구조조정에 성공한 삼성테크인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의 경우는 그동안에 자체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특히 신규로 그 에너지 그 장비 분야에 그 최근 뭐 1,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기업들 간의 합병 소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기업들의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경우 이쪽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뭐 그동안에 부진했던 반도체 부분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역시 뭐 삼성 테크인 큰 시각에서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수 중에서 LG 생활 건강입니다. 뭐 2005년 이후 29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뭐 미국의 뭐 GE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실적을 그 살펴봤을 때 이러한 소식이 들렸을 때 국내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 언제 나오느냐 그런 그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뭐 LG 생활건강 국내 시장에서 M&A를 다각화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화장품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관련 주도를 다시 한번 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중국 모멘텀 관련 주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골든이크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뭐 오리온이라든가 에이블 NC 이쪽 그 화장품 업체들이 최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상승 그 추세에 이미 뭐 그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 뭐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뭐 추격 매수는 어정쩡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이탈되기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들어서 뭐 내수주에서 그 호텔신라 최근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해서 면세품 이쪽 그 판매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한국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뭐 원재료 가격 그 하락에 따른 그러한 그 영업이익도 상당히 호전적이었는데 현재 지주회사를 그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특히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이들 기업들 간의 지분 출자 해소 그 다음에 기업들 간의 그 자회사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M&A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 뭐 자체적인 신용 등급이라든가 회사 그 내부적인 그런 투명성을 그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코스닥 특징주를 살펴보는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 김성원 차장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흐름이 뭐 그 폭을 줄였다 내렸다 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분은 일단 안심이 됩니다만. 네, 미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기전자, 의료정밀, 건설기계 등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12포인트 상승한 197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국내 IT 관련주에도 온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관련 기업 주가가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최근에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과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이 일치합니다. 개인은 이달 삼성전자 주식을 4,075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을 비롯해서 LG화학을 4,072억 원, LG전자를 2,491억 원 각각 순매수했고 SOIL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개인이 담았습니다. 금일은 상승이 전망이 되지만 본격 상승을 이끌기에는 힘에 부치는 모습인 만큼 투자 전략은 1960에서 1985 박스권 트레이딩 대응하시길 권고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동통신 서비스용 기지국 전문업체 CS입니다. CS는 LG 에릭슨과 59억 원 규모의 SK텔레콤의 LTE 서비스용 소형 기지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453억 원의 13%에 해당합니다. CS가 4G 관련 소형 기지국을 납품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CS 관계자는 LTE 관련 대형 기지국은 대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소형 기지국 투자도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CS 등의 중소업체들이 투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작년에 이제 매출도 줄고 영업 손실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일 듯 싶은데요. 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4G LTE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서 3G 중계기 투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27% 감소한 4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형 기지국 관련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인해서 44억 원의 영업 손실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형 기지국의 하위 개념인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펨토셀을 하반기 상용화할 예정이어서 올해 매출 6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형 기지국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초소형 기지국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연간 흑자 전환은 무난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셔야죠. 네, 현 주가는 PBR 2.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4월 10일 6,340원을 저점으로 재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7,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10% 정도 목표 수익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6,800원에서 7,000원, 목표가 7,700원, 손절가 6,5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처장의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발굴하신 종목은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기아차 금폭으로 오른 거에 반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세종공업 이제 배기가스 정화기 이쪽 부분에서 일단은 국내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량 전부 현대기아차 쪽으로 납품이 100%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100% 되고 있다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세종공업 이제 대표가 일단 현대기아 쪽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물건 끊기려고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국 내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를 신규 설립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복합 비교 차트라 그래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른 건데 이제 세종공업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세종공업 차트 이제 월봉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차트입니다. 현대차 차트 보여드리면 현대차랑 기아차는 거의 같은 폭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대랑 기아차가 이제 위에 있는 거고 밑에가 이제 세종공업인데 작년 거의 이제 이때 차트상으로만 봐도 다 2004년부터 작년 8월까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제가 주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릴 텐데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차트 자체가 작년 8월 6월 글로벌 증시까지만 해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제 현대기아차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아직 세종공업은 아직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부분이 문제가 있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전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이 똑같이 현대기아차에 지금 납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모든 주가를 다 회복하고 올라간 상태고 아직 세종공업만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작년 8월 이후에 하락한 이후로 아직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빠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현재가 한 12,500원, 600원 정도에서는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은 현대기아차랑 똑같이 만약에 상승하면은 2만원까지 가야 정상이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14,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좀 보수적으로 단기 고점인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같은 경우 일단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직 현대기아 이쪽 관련주들의 실적 부분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차트상으로나 실적 부분 아니 주가 상으로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반드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 세종공업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명식 전문가께서 준비하였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 그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일도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금일 추천 종목 관심 종목으로는 뭐 그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그 현재 국면에 있어 일단은 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가 전개될 수 있는 그 배경 요인은 역시 1분기 그 호실적입니다. 아, 분기 매출액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영업이익 1천억 이상이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1분기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급상장했던 배경 요인은 역시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차에 대한 그 해외 판매 호조로 인해서 CKD라고 하는 그 반제품 조립 부품 수요 증가가 일단은 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현재 뭐 40% 이상 급신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2분기 성수기에는 더욱더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뭐 그 차량용
그 운송 수송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전년도 대비 약 18% 급증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 의존도를 그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현대차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현재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주회사 전환 시 일단은 현대글로비스의 경우는 현대모비스와의 지분 수합 이러한 그 걸림돌이 그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그 모비스와 함께 지분 가치 축소를 위해서 역시 뭐 현대 그 글로비스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 일단 현대 글로비스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글로비스 현재 그 내일이죠. 예,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현재 뭐 지난 그 3월 달부터 21만 원대를 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지난번에 그 전고점이 23만 5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3만 원, 그 다음에 길게는 약 27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시장이 대응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봄맞이 뭐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을 했는데요.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전문위원회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송파지점 하이투자증권이죠. 참가비 무료로 진행되고요. 자 궁금하신 점은 1577-7451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현장으로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투자 전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에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